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탈 리뷰는 지우드의 새로운 모델 골든에이지 시리즈의 커스텀급 모델 중에 하나 골든에이지 OR H 커스텀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골든에이지의 몇 가지 모델을 소개시켜 드릴 때 지우드가 예전처럼 지금도 이제 커스텀 주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목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시거나 커스텀 주문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일단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뭘 해야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브랜드에서 권장하는 기본형 같은 모델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린 모델이 골든에이지 COM, OR 이런 모델들이었고 그보다 상위 옵션을 선택해서 제작할 수 있는 기타들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권장 옵션 같이 A 커스텀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 H 커스텀 이런 모델들이 지금 기본으로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 H 커스텀은 이 외관에 대해서는 먼저 소개시켜드린 기본형의 골든에이지 OR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타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그리고 여기 상판에 주로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는 주로 북미산이고 이 축구판에 많이 사용되는 인디언 로즈우드는 인도에서 나오는 목재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목재들을 이렇게 접착제로 붙여서 만드는 건데 이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리 전달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하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의 동물성 접착제인 하이드글루 우리말로는 이제 악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하이드글루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타입니다. 이 하이드글루는 뭐 강도 면에서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공용 접착제보다 이 하이드글루를 사용했을 때 울림의 전달 면에서 손실이 없다 아니면 이 다른 느낌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평가가 많이 있어요. 이 하이드글루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기타들을 보면 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타이트본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기타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 이게 울림이 더 깊구나 이게 더 고급의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드에서도 이 기타 제작을 하이드글루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기타가 그렇게 만들어진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 상판은 통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트카스프루스 상판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후판을 보시면 일반적인 로즈우드는 좀 이렇게 세로 요방형으로 이렇게 곧게 뻗어있는 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후판은 상당히 화려한 어지러운 무늬의 그런 결을 가지고 있죠. 이런 로즈우드를 이제 와일드 그레인 로즈우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들여올 이제 이 H 커스텀 모델이 전부 다 이 와일드 그레인으로 제작이 될 건 아니고 지금 이 첫 번째 이 모델만 한정해서 지금 와일드 그레인으로 제작이 된 거를 지금 받은 거예요. 추후에 이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얘가 팔려 나가고 나면 그 고든 결을 가진 그 로즈우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무늬를 가진 애들이 조금 더 화려하게 보여서 이제 찾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이런 결을 가진 목재를 찾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측판, 그리고 측판과 후판의 경계에 있는 이 바인딩은 오래된 기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고 이제 아이보리색, 약간 누런 느낌의 그런 컬러의 바인딩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골든에이지 OR 모델과 같은 디자인인데 이제 사운드 홀 주변의 이 로젯은 뭐 여러 개의 겹실성과 이 두꺼운 흰 부분은 이제 메이플 소재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판 테두리에 이 상판 인레이는 이제 빈티지 컨셉 기타에 많이 사용한 헤링본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위에 있는 지판재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상판 위에 브릿지 핀은 흰색 플라스틱 핀에 검정색 도트가 이렇게 위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새들 그 이 위에 너트는 뼈, 본 재질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 올라오면 이 지판의 인레이 이 장식은 5프렛부터 9프렛 정도 사이에 이 짧은 구간에만 다이아몬드 스타일의 자개로 인레이가 박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뼈로 된 너트는 43, 44, 45 이렇게 다 주문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44mm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헤드 앞면은 치코판과 똑같이 인디언 로즈우드로 무늬무게 사용되고 있고요. 제일 위에는 옛날 지우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새로운 지우드 기타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은색의 이 오픈 기어 튜닝 머신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업체 한창 제품입니다. 그 이 뒷면에 넥 목재는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이 기타는 바디 전체 그리고 넥 그리고 이 헤드까지 전부 다 유광 처리가 된 기타예요. 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기본형의 골든에이지 5R과 비교할 때는 확실히 하이드골로의 영향으로 밸런스 자체는 뭐 당연히 거의 비슷하지만 소리가 확실히 더 깊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 기타가 더 고급의 소리구나 그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만큼 딱 차이를 들려주고 있고 A커스텀과 비교를 하자면 이제 에드로낙스 플러스 상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단단하고 저음이 좀 더 밸런스가 살아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타는 상판 자체는 스트라스포르스이기 때문에 A커스텀만큼 저음의 밸런스가 센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A커스텀보다 아, 울림은 이게 더 깊구나 저음은 A커스텀이 더 세고 단단한 느낌이 있구나 그런 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스텀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에드론덕스프루스 상판에다가 하이드골로로 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